유니스트 연구팀이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한 수준의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에 담그면 3차원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도 바뀝니다. 김규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투명한 필름입니다. 하지만 확대경을 갖다 대자 필름 안에 숨겨진 유명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 색깔도 바뀌고 글자 모양도 변합니다. 물에 담그면 3차원 홀로그램도 나타납니다. 물에 노출 시 유니스트라는 숨겨진 글자가 발생을 하며 이제 다른 용매로 바꿔 주었을 때 다시 그 글자가 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스트가 새로 개발한 위조 방지 기술은 미세 입자 한 개당 40억 개 이상의 암호 코드를 만들 수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연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3차원 홀로그램 기술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3차원 홀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보통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공예 고분자의 필름을 내부에서 모든 방향에서 서로 다른, 완벽하게 다른 이미지가 구현이 되는 3차원 홀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OECD 추산 세계 위조 시장 규모는 3천조 원. 유니스트는 화장품과 의류, 보안 산업 분야를 넘어 이른바 짝퉁이 가장 많은 식료품과 의약품에 식용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